런앤런의 핵심 코너죠. 네,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강의를 통해서 개인 투자분들께 이제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시간 자체가 이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딱 뽑아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오늘 강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 텐데요. 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종가 배팅 매매법입니다. 종가 배팅이 뭐예요? 종가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에서 매수를 한다면 3시 반딱 매수입니까? 꼭 그건 아니에요. 3시 이후에 주문을 넣어도 이건 거의 종가 배팅이라고 봐요. 그래서 보통 한 3시 10분에서 3시 반요 정도 사이에 이제 매수 신호를 내면 그걸 보고 아, 이게 종가 배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가에 매수를 해서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시세를 먹고자 하는 매매가 바로 이 종가 배팅 매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장중 오후 후반인 3시 이후 혹은 3시 20분 이후에 동시효과를 이용한 매수법입니다. 그래서 종목의 장후반 움직임을 추적해서 다음 날의 주가 상승을 노리는 전략. 이게 바로 종가 배팅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는 오버나잇 방식을 취합니다. 네, 증권 용어인데요. 그 오버나잇이라는 것은 그냥 그날 사고 이제 다음날 노린다 이거예요. 오버나잇. 그러니까 밤을 그냥 넘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에 이제 사서 당일에 파는 뭐 스캘핑 이런 매매가 아니라 매수하고 일단은 넘깁니다. 기본적으로 오버나잇 방식을 취한다는 거고요. 장중 지수와 주가의 변동성을 피하고 다음날의 상승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왜? 종가 부근에 매매를 하니까 어차피 그날 움직일 가능성은 없는 거죠. 장이 끝나갈 때 매수를 하니까 그날 움직일 건 없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어떠한 이슈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종가에 매수할 거니까요. 장중 지수와 주가의 변동성을 피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 날에 상승을 노리는 전략. 이게 바로 종가 배팅 매매법입니다. 장중 거래량을 보면 장 시장 직후가 가장 많아요. 9시부터 9시 10분까지 거래량 폭발하죠. 그죠? 근데 종가 부근으로 갈수록 거래가 늘어가요. 그러니까 9시 10분 정도, 9시 반이 정도의 거래가 확 늘어났다가 점심시간 정도 되면 거래가 확 죽죠. 그러다가 장 후반 3시 넘어가면 거래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죠? 이게 종가 배팅 매매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이 많은 거래량에서 매수하고 많은 거래량에서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장 초반에 거래가 많아요. 그 점심 때는 거래가 줄어요. 그리고 종가 부근에 거래가 다시 늘어요. 그럼 이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 뭐예요? 거래가 많을 때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매도는 다음날 오전, 다다음날 오전, 요 정도 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래가 많을 때 사서 거래가 많을 때 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거래는 뭡니까? 거래는 결국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거래가 없으면 주가 안 올라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물론 횡보하고 지루하죠. 거래가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든 하락하든 뭔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을 때 매수해서 많을 때 매도하는 전략이 이 종가 배팅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시는 대로 밑에가 거래량인데 아마 이것만 보면 이제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거 있죠. 거래량이 돌출된 거. 이건 언제예요? 이게 지금 10분봉이에요. 10분봉인데 9시 10분이야. 9시부터 9시 10분. 거래가 가장 많아요. 그죠? 보시면 하루만 보면 거래가 많았다가 줄었다가 후반으로 갈때 올라갑니다. 줄었다가 후반으로 갈때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거래가 많을 때 매수를 해서 거래가 많을 때좀 매도를 해보자 라는 매매법이다 라는 거죠. 자, 변동성이 있어야 수익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앞에 선행돼야 되는 말이 있어요. 거래. 거래가 있어야 변동성이 있어요. 거래가 많아야죠. 사고 파는 사람이 많아야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가가 움직여야지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원래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거래가 있는 종목을 사야 돼요. 거래가 없는 종목, 완전 죽은 종목은 그거 사서 내가 사고 정말 운 좋게 그때부터 튀면서 막 거래가 막 붙는다? 그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요. 주식은 높은 확률에 대한 베팅입니다. 변동성이 있어야 수익도 있는데 거래가 있어야 변동성이 있고 수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때는 어쨌든 거래가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진짜 몇년 동안 묻어두는 투자자가 아니라면요. 네, 거래가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죠. 변동성이 큰 종가에 공략해서 변동성이 큰 오전장 초반에 웬만하면 매도가 됩니다. 근데 오전장 초반에 매도가 안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매도 타이밍을 드릴 거니까 그 타이밍에 맞을 때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도는 절대 요건은 아니에요. 이따가 기법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종가 베팅의 매수 조건이 뭐냐? 네, 이 부분은 적어두셔도 돼요. 네,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다섯 가지만 지키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종가 베팅 매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은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읽어볼까요? 첫 번째, 주가가 20일 이평선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위에 있어야 됩니다. 매수할 때 20일 이평선 뚫고 나갈 때 매수할 수도 있고 20일 이평선 위에 이미 있을 때 매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20일 이평선 위에는 있어야 돼요. 20일 이평선은 한 달 이평선이죠. 생명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최근 20거래일간 주가 최고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20거래일은 한 달이에요. 한 달간 최고점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일 이평선 위에 있거나 돌파해야 되고 한 달 내 최고점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전날 거래량의 150% 이상 발생해야 됩니다. 이게 더 높으면 더 좋아요. 200%, 300%, 400%면 더 좋아요. 거래는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네 번째, 동일 섹터 내 종목군과 동반 상승 시 유리해요. 이거는 어떤 매매법이든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차를 샀어요. 근데 오늘 기아차도 급등하고 현대모비스도 급등해요. 그럼 현대차는 어떨 가능성이 높을까요?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당연하죠. 섹터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섹터 내 종목군과 동반 상승 시 유리하고요. 종가까지 플러스 5% 이상의 깨끗한 양봉을 보여야 됩니다. 깨끗한 양봉이라는 건 뭐죠? 윗꼬리가 없는 양봉. 윗꼬리 이렇게 길게 달린 거 이거 말고요. 그거는 매물 압박이 있으니까. 윗꼬리가 없는 양봉을 만든 그런 종목들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조건으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매수 조건이에요. 매수 조건. 그럼 매수 조건을 봤으니까 매도 조건 볼게요. 어떻게 했을 때 매도하냐? 자, 다음날 시초가 5분봉 저가를 종가로 이탈하면 매도합니다. 다음날 시초가 5분봉 저가를 종가로 이탈하면 매도합니다. 이게 지금 말로 보시니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차트로 설명드릴 거니까요. 차트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600분 이평선 이탈 시에도 매도입니다. 여기서 600분 이평선은 일봉으로 따지면 120일 이평선이에요. 이거는 설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기능적인 내용이죠. 600분 이평선, 120일 이평선의 같은 개념이에요. 5분봉이 봉 하나니까. 600분 이평선 이탈 시 매도입니다. 1번에 해당돼도 매도고요. 2번에 해당돼도 매도예요. 이 둘 다 해당이 안 되면 매도 안 해요.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볼 건데 세 종목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KG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종목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차트 패턴을 보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이때 양봉이 크게 뜹니다. 장대 양봉이 뜨고요. 윗꼬리가 깨끗한 플러스 5% 이상의 양봉이고요. 최근 20일간 최고가를 돌파했고요. 거래량 전날 대비 150% 이상 동반된 모습이고요. 20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가 베팅 할 수 있나요? 그죠? 할 수 있죠. 그럼 이날 언제 사야 돼요? 언제 사야 돼요? 몇 시에 사면 될까요? 자,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뭐죠? 종가 베팅 매매법입니다. 그럼 언제 사겠어요? 종가 부근에 사겠죠. 네, 3시 10분 이후, 3시 20분 혹은 동시호가 때. 요때 매수 주문을 넣는 겁니다. 그래야 그 날의 봉이 윗꼬리가 달린 건지 안 달린 건지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예측해서 미리 사시면 안 돼요. 네,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종가 베팅 매매니까요. 그럼 이때 요 차트를 분봉으로 제가 나눠서 볼게요. 분봉은 10분봉입니다. 10분봉인데 10분봉상 계속해서 종가까지 깨끗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종가가 최고가로 끝났으니까 주문은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에 들어갔겠죠? 요 정도의 주문을 넣으면 요 가격이나 요 가격, 요럴 때쯤에 아마 매수가 됐을 겁니다. 그럼 이제 오버나이트니까 다음날 봐야 돼요. 다음날 뭘 보죠? 5분봉. 다음날 5분봉 저가가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하고 가는 겁니다. 이탈되면요. 그때는 매도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매수하게 됐을 때는 다음날 5분봉이 완성될 때까지는 팔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5분봉이 완성돼야 5분봉을 밑으로 깨고 가는지 안 깨는지가 나오니까. 그리고 5분봉을 깨지 않고 지킨다. 그럼 그때는 600분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고 갑니다. 이탈하면 매도해야죠. 요게 오늘 매매의 핵심이에요. 자, 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데 요거는 이제 바뀌었어요. 5분봉입니다. 5분봉. 5분봉으로 보시면 5분봉이 하나가 완성됐죠. 이 5분봉의 저가, 5분봉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5분봉 저가에 선을 긋고요. 자, 이때 밑꼬리가 달렸지만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입니다.
5분봉의 종가 기준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살려나가면 됩니다. 이거는 매도 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매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하고 가면 돼요. 자, 보유하고 가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이 5분봉 저점 이탈하지 않고 조금이지만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600분 이평선. 600분 이평선이 뭐냐면 요 지금 파란 선이에요. 파란 선. 일봉으로 따지면 121선 같은 선이에요. 600분 이평선 파란 선을 타면서 여기서 깨질 듯 했지만 안 깨졌어요. 제가 600분 이평선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웬만하면 600분 이평선이 중요한 지지라인이에요. 거길 웬만하면 안 깨요. 깨면 훅 밀려요. 안 깨면 버티고 올라가요. 그래서 600분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눈여겨보시는 게 좋아요. 600분 이평선을 깨지 않고 가다가 여기서 급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매매는 대성공이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팔아요? 아니에요. 이 파란 선을 깨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파란 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예요. 파란 선이 이제 언제 깨지냐? 계속 가다가 요 위치에서 깨져요. 그럼 이때는 차익 실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종가 베팅 매매예요. 말로 이제 한번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매수는 어때요? 윗골이 없는 깨끗한 양봉, 종가 기준으로 5% 이상의 양봉, 21평선 위에 있어야 되고 거래량은 전날보다 120% 이상 터져야 되고 1개월간, 그러니까 20거래일간의 최고가여야 되고 그러면 종가에 매수합니다. 매수한 다음에는 다음날 5분봉 저가를 안 깨면 보유합니다. 계속 보유하고 가다가 600분 이평선 깨질 때까지 보유해요. 이게 오늘 말씀드린 종가 매팅 매매법의 전부입니다. 자, KG 케미칼로 하나 사례를 봤고요. 네,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이에요. 네, 종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자, 20거래일간 최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윗꼬리가 없는 깨끗한 양봉이고요. 거래량 전날보다 150% 이상 동반이 됐고요. 21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종가 매수를 하면 되나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종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10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종가 부근까지 올라가죠. 그럼 매수는 요때나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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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정도 3시 10분 정도 이후 그 정도로 주문 보시면 돼요. 3시 20분 25분 상관없어요. 3시 반에 해도 상관없어요. 네, 종가로 매수하셔도 상관없어요. 3시 10분 이후 정도 종가 근처에서 매수 주문 내시면 됩니다. 자, 매수됐으면 그 다음날 5분봉 저가 안 깨면 홀딩입니다. 근데 운 좋게도 일단 갭으로 빵 떴어요. 빵 떴죠? 5분봉 저가 여기예요. 여기 안 깨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이 위치를 깼는지 안 깼는지 그걸 보면서 흐름을 좀 추적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5분봉 저가인데 안 깼습니다. 안 깨고 계속 올라가요. 이럴 때는 어때요? 계속 가져가셔야죠. 계속 가져가야 돼요. 언제까지? 5분봉 저가를 깨거나 아니면 600분 이평선을 이탈할 때까지. 여기 보시는 이 파란 선이 600분 이평선입니다. 설정이 안 돼 있으시면은 설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매도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돼요. 네, 딱 가져가는데 자, 이게 왜 600번 이평선이 이탈선인지가 여기서 나와요. 이 구간에서 기가 막히게 깨지 않고 반등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가면 차익 실현 하셔야죠. 깨지 않고 여기서 반등했죠. 가져가는 거예요. 주식은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예측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대응입니다. 내가 매수 원칙, 매도 원칙을 잡았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원칙대로 하셔야 돼요. 변수를 두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원칙을 정했다면, 원칙을 정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그 목숨과 같은 약속이잖아요. 그 원칙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안 깨면 난 보유해야지? 그럼 무조건 보유하세요. 네, 되든 안 되든. 어쨌든 600일 이평선을 안 깼기 때문에 여기서 보유입니다. 네, 보유하고 나가시는 관점이고요. 어디서 깼냐면 여기서 깼어요. 그래서 여기를 깼으면 아, 여기서 못 팔아서 아쉽다라는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거는 뭐 내가 어차피 어쩔 수 없던 부분이었고 여기 깼을 때 원칙대로 차익 실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차익 실현 했으니까요. 안전하게 차익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관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얘인데요. EM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EM택 보시면은 이제 조건들 다 아시죠? 20거래일간 최고가? 오케이. 21 이평선 위에 있나요? 오케이. 거래량 150% 이상? 오케이. 종가 깨끗해요? 오케이. 이럴 때는 종가 매수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10분봉으로 이제 한번 보면요. 종가까지 꾸준히 올라가죠. 그럼 매수는 언제 됐을까요? 요때나 요때나 요때 정도. 네, 마지막에 한 20, 30분 정도 매수가 아마 됐을 거예요. 매수하면 다음날 5분봉 저가 안 깨면 홀딩, 깨면 매도입니다.
다음 날 볼게요. 다음 날에 이 5분봉이 종가보다 낮게 형성이 됐어요. 이때 좀 불안불안하죠. 이때도 원칙은 달라지지 않아요. 뭐야? 5분봉 저가 안 깨면 보유해요. 깨면 매도해야죠. 자, 5분봉이 저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자, 이때가 이제 전날 종가였고 그럼 이 정도에서 매수가 됐고 다음 날 5분봉의 저가는 여기예요. 5분봉 저가는 여기. 여기 깨면 매도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볼까요? 깼어요. 바로 깼어요. 이때는 약손절입니다. 하셔야죠. 원칙대로 하셔야 되니까. 매매 어차피 100%는 없어요. 높은 가능성의 매매를 반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종가 베팅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가의 원칙만 맞게 매수를 하시면 성공률은 70에서 80%까지는 볼 수 있는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이 매매법 꼭 연습해 보시면서 활용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의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강의를 보고 싶다, 더 풍부한 강의 내용이라든지 시황 정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공부 관련된, 교육 관련된, 시험 관련된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